뽀얀은 밝은 곳을 좋아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험상은 오전에 빛이 들어오는 동향의 베란다에서 키워주신다면 알맞은 성장을 하면서 개화를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남향의 마당이나 베란다 같은 이제 장시간에 빛이 들어오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잎이 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을 잘 지키셔서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름 구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직사광선이 3시간에서 4시간 혹은 간접광이 비칠 때는 3시간에서 6시간, 한 대여섯 시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는 공간에서 잘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식물인 호야는요, 열대와 아열대 사이에서 많이 성장을 하던 식물이 되기 때문에 추위에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키우실 때는 성장하는 봄부터 가을까지의 온도는 20에서 25도 구간에서 따뜻하게 유지를 해주시고요. 겨울 구간에는 10도에서 13도 구간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